경상남도가 도민과 소통이 가장 뛰어난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모바일을 활용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결과라고 합니다. 모바일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우수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경상남도가 제6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860여 개 공공기관 중 가장 소통 잘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입증받았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에서 우리 도가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홍준표 도지사의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급변하는 온라인 사회 속에서 도민과 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먼저 도정의 생생한 현장을 영상으로 전하는 인터넷 방송이 2006년 개국되어 도민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2009년에는 인터넷 신문과 블로그를 개설하고 2010년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도입해 다양한 의견도 교환하는 쌍방향적 소통의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수상에 대해 경상남도는 도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네티즌이 찾아오는 뉴미디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인터넷 방송, 인터넷 뉴스, 다음 SNS, 블로그 등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도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도민들이 전달되어서 도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1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